내 이름은 차탄. 산에서 만났던 엄마 곰이 세이버를 보고 싶대. 근데 하필 곰 모양의 세이버를 보고 싶다지 뭐야. 그래서 시작된 세이버 화내기 작전. 하지만 막판에 엄마 곰의 마음이 변해버렸어. 사랑은 진정 변하는 건가 봐. 가붓! 그래도 힘내자! 전화를 조심해! 차탄! 네가 웬일이냐? 먹을 걸 사준다고 하고. 그럴 일이 있어. 뭐 사줄 건데? 우리 어디 가는 건데? 아, 다 왔어! 저기야! 탄이 엄마시잖아. 에? 네? 아줌마? 엄마! 어? 말씀하신 대로 친구들 데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 그래. 너희 배고프지? 이 아줌마가 붕어빵 아주 맛있게 만들어줄게. 우와! 대신 각자 아는 사람 10명씩 데려와서 사가야 한다. 어머, 왜? 10명이 너무 많아? 엄마, 어? 붕어빵이... 어머머! 이게 뭐야? 나 몰라! 미안, 처음 만들어봤더니 너무 익었네. 그건 익은 게 아니라 탄 건데요. 내가 다시 만들어줄 테니까 기다려. 이번엔 반드시 성공할 거야. 저희 그냥 갈래요. 엄마가 탄 거 먹으면 암 걸린다고 했거든요. 저희도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얘들아, 같이 가. 너무 오래된 걸 샀나 봐. 여보세요. 새 물건 줄게 헛물건다운 쇼핑몰입니다. 쇼핑몰 홍보 기간 동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헛물건을 새 물건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어머나, 정말요? 저 혹시 붕어빵 기계도 바꿔주나요? 당연하죠. 최첨단 소재에 두 배로 맛 기능까지 있는 최신형 붕어빵 기계로 바꿔드립니다. 최신형 붕어빵 기계? 단 세 분께만 행운을 드리고 있는데 원치 않으시면 다른 분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소리! 제가 바꿀 거예요! 네? 바로 물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로? 최신형 붕어빵 기계입니다. 오? 아휴, 이렇게 고마울 수가. 아우, 신나라. 자, 어머! 최신형이라 그런지 모양이 특이하네. 꼭 돌처럼 생겼... 진짜 돌이잖아! 이런... 붕어빵 기계를 받았습니다. 좋아! 이 분위기 살려서 쭉 속이는 거야! 새 물건 줄게 헛물건다운 쇼핑몰입니다. 바꾸고 싶은 물건을 공짜로 새 것으로 바꿔드립니다. 에어컨도요? 진공청소기도 바꿔주나요? 진드기나 알러지 잡는 비싼 거 해도 되죠? 전 최신형 비데가 필요한데. 모두 알겠습니다! 에어컨을 가져가고 부채를 줘? 이게 청소기라고? 최근 헌 물건을 받고 공짜로 새 물건을 준다는 전화에 속아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에? 뭐라고? 아 글쎄요, 새 에어컨 준다고 해놓고 부채를 줬지 뭐예요? 공짜 좋아하는 저런 사람들도 문제가 있다니까. 세상에, 최신형 붕어빵 기계를 준다고 해놓고는 돈을 넣어놨지 뭐예요? 엄마다! 그럼 너희 엄마도 당한 거야?
법을 위반하는 자, 벼락을 맞는 거다. 나는 썬더. 말보다 행동. 난 스피드. 물경 앞으로! 나는 터보. 전 깜찍이 캅스. 우린 카보스사대 K-캅스. K-캅스 도와줘. 엄마가 전화로 속이는 사람들한테 붕어빵 기계를 뺏겼어. 보이스피싱에 당하셨군. 이런 건 우리 카보스사대가 특기지. 전화로 장난치는 녀석들이라면 반대로 전화신호만 찾으면 끝인 거다. 전화신호 탐지기 작동. 이야, 올여름은 시원하게 지내겠다. 형님, 이 청소기도 좋은데요? 이 비대도 엄청나게 잘 돼요. 이렇게 잘 되는데 왜 새 걸로 바꾸려는 걸까요? 내 말이, 사람들이 물건 아까운 줄을 몰라요? 자, 그럼 또 일 시작해볼까? 새 물건 줄게. 헌물건다운 쇼핑몰입니다. 신호를 잡았다. 아, 헌 물건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새 물건으로 바꿔준다는 그 쇼핑몰이죠? 어? 장군이 엄마신데? 아, 아시는군요. 어떤 걸 바꾸고 싶습니까? 집을 바꾸고 싶은데 될까요? 야, 아유, 그건 좀... 아, 농담이에요, 농담. 세탁기나 바꿔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즉시 가겠습니다. 장군이네요, 빨리 서둘러. 어머, 진짜 바꿔주네. 빨래 비누? 아니었어. 케이캅스, 이 아래 기지가 있을 거야. 좋아, 케이캅스 합체한다. 케이캅스 플러스. 미니 K-캅스! K-캅스! 조심해! 어? 아이고, 잘했어, 잘했어! 물건들이 저기 다 있군. 당장 녀석들을 없애버리자! 그때 그 로봇? 그 로봇! 뭐야? 장난감이잖아. 아니 형님, 저거 어? 커진다고요. 오늘은 안 커지고 상대해주지. 아스건 알싸! 스트롱 쉴드! 녀석 받아라! 위험해! 스트롱 쉴드! 응? 응? 누가 불 껐어? 응? 빨리 불 켜! 응? 응?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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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 안 보여. 아, 여긴가? 아, 어디 만져? 나라구나! 응? 나쁜 짓을 한 벌이다! 레스트 스틱! 안 되겠다, 도망쳐! 어딜 도망가려고? 응? 왜 이래? 아까도 잘 됐는데, 응? 우리가 트럭의 전선을 미리 잘라놨지. 뭐라고?
다들 누구세요? 누구긴? 난 붕어빵 기계, 드럼 세탁기, 진공 청소기, 에어컨. 이래? 어머야! 괜찮아요. 피해자분들 데려와서 많이 놀랐죠?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알고? 제가 전화했어요. 나? 전화로 나쁜 짓을 하다니. 태권도 3단의 발차기를 보여주겠어. 전 유도 3단의 조르기로 혼내주겠어요. 야! 야! 도망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쁜 짓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도와줘서 고마워. 에이캅스 최고! 차탄이 주는 훈장이군. 에이캅스! 어? 할머니의 말 천둥이한테 문제가 있나봐. 툭하면 집을 나가서는 며칠씩 안 들어온대. 혹시 천둥이에게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 그래서 갑옷과 함께 알아보니 우와, 놀라운 사실이 기다리고 있어. 바람처럼 사라지는 천둥의 비밀이 밝혀진다. 헬로 갑옷 다음 이야기, 천둥의 비밀. 다음 화도 다 같이 헬로 갑.